아, 어디를 피시냐면, 풀어본 것도 많긴 한데, 시험에 나왔던 거 위주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246쪽 피시면 돼, 문법. 가장 최근 기출문제까지 실어 놓은 건데, 켰어요? 그럼 2020년 거부터 푸는 게 아니라,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서 옛날 거부터 풀면, 아, 최근 경향에 반복돼서 나오는구나라는 걸 깨달을 거예요. 문법은요, 예문만 바뀌지 수학처럼 공식밖에 안 바뀌어. 똑같은 거예요. 패턴은 안 바뀌는데 예문만 살짝 바꾸는 거예요. 자, 287쪽을 피시면 돼요. 오늘은 남은 시간 동안 마지막 10월달 수업을 요 기출문제 푸는 걸로 마무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왜냐면 지난 시간에 잠깐 얘기했지만 수일치, 시제, 접속사, 칠품사 이런 거 웬만한 거는 다 훑어봤기 때문에 문장 보는 데는 그렇게 큰 어려움은 없을 거예요. 공부만 했다면. 역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287쪽 35번. 한국 사과는 맛이 좋습니다. 그럼 한국 사과 맛있지. 우리말 영어로 옮긴 것 가장 적절한 거. 일단, 차이점이 아테이스팅하고 그냥 테이스티즈라는 거. 아테이스팅은 진행형이고요. 테이스티즈는 그냥 현재형인데, 테이스트는 두 가지로 쓰이는 거예요. 맛이 나다. 맛을 보다. 그러면 한국 사과는 맛이 좋다는 얘기는 뭔가를 맛보는 거야? 그냥 맛이 난다는 얘기야? 맛이 난다는 거야. 그런 걸 자동사라고 하는데, 테이스트. 해석하는 거잘 봐요. 맛이 나다, 보. 이다, 느껴. 지다. 그럼, 스멜, 얘도 느끼다도 있지만 지금 내가 느껴지다라는 거고, 스멜도 냄새를 맡다가 있지만 냄새가 나다. 들. 일단, 얘네들이 뒤에 설명한 건데, 안 들은 사람도 있고, 또, 했잖아! 이렇게 하면, 안 들은 사람은 또 중국 사람이 될까봐, 갸우뚱! 이렇게 할까봐, 이거 칠품사 할때한 거야, 제가. 이 뒤에는 형용사 쓸래? ly로 끝나는 부사 쓸래? 할 때, 내가 잘안 쓰는 말 하죠. 절대 안 된다고. 형용사만 가능한 거야. 일단, ly로 끝나는 애는 다 빼십시오. ly로 끝나는 부사는 빼라고, 거기. 그럼 2, 3번은 정답이 안 되는 거예요. 또 하나. 이렇게 얘네들이 뒤에 형용사를 주격보호로 끌고 왔을 때는 이게 현재 이렇게 막 일시적인 동작이야? 그냥 상태만 나타내는 거예요. 상태를 나타내는 말은 be 플러스 ing가 안 되는 거예요. 진행형이. 그게 문제 푸는 요령이에요. 하나 해결해줬죠. 이제 앞으로 비슷한 거 나오면 틀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정답은 몇 번이에요? 4번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부 요령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자기가 집에 가서 노트를 하나 더 정리하는 거야. 기출문제 풀이. 오늘 배운 것만 갖고도. 그러면 35번에 해당하는 거 2015년 경찰 1차 문제고 요거 써놓고 그 밑에다가 기출문제 이렇게 써놓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공부 재미거든요. 저 같으면 그렇게 했을 거예요. 자, 34번. 빈칸에 들어가, 아유, 경찰직은요, 전치사 되게 좋아합니다. 그런데 첫 번째는 뭔지 모르겠고, 도대체 두 번째도 뭔지 모르겠는데, 세 번째는 유라캐니한테
너무 많이 잘 들었어. 어휘 공부하면서 빈칸 앞에 어드저스팅 보여? 어드 형광펜. 걔만 해결하면 될 거야. 근데 사람들은 이걸 외웠다라고 생각을 하고 풀으려고 그래요. 근데 우리는 외운 게 아니라 원리로 가는 거라고. 어드는 전치사 뭐랑 관련이 있다 그랬어요? 답몇 번이랑 2번밖에 안 되는 거. 나머지는 그러니까 신경 안 써도 문제가 자연스럽게 풀리는 거라고. 이거 내가 해줬어요? 안 해줬어요? 어드는 투 쓰는 거? 노트 정리까지 해줬지? 에? 뭐 그건 여러분이 그 밑에다가 정리하시면 되는 거예요. 어드는 투 쓴다는 거. 모르겠는 사람. 넘어가도 돼요? 아니, 분명히 한거 맞아? 어드. 얘를 더 들어줬을 텐데. 에? 그러면 첫 번째 빈칸은 앞으로는 나올 리 없어요. 그래도 알아는 두세요. For the first time이야, 처음으로. For the first time. 두 번째 빈칸은요, 뒤에, 이건 중요해요. 뒤에 that 형광펜. 디퍼런트, 그 앞에 디퍼런트 형용사 표시. 너무 달라서 사람들이 적응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는 얘기거든요. 원인과 결과를 나타내는 너무 뭐뭐해서 뭐뭐하다인데. 그래서 7, 8월에 들은 사람도 9, 10월 들으면서 두 개의 수업을 플러스 시켜서 자기 거 화시키면 돼요. 뭔 말인지 알아요? 7, 8월엔 이거 수업 여기 주간 테스트로는 내가 냈지만 직접 대놓고 풀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자, 이제 한국말로 아우 너무해 금발이 너무해 뭐 이런 영화 제목도 있는데 너무 몸에서 뭐뭐하다 할때 우리말에 너무에 해당하는 거 너무 매우 똑같은 거지 제일 쉬운 거 대봐 매우 베리 숫자 2랑 발음 똑같으네 이런 게 있어 너무 뭐뭐해서 그런데 뒤에 대절이 나와요 절대 못 씁니다 처음에 이렇게 내요 원래 그럼 뭐가 되느냐? 너무에 해당하는 말은 so 아니면 such예요. 소대 서치 대 구분해야 되거든요. 시간을 좀 줄이기 위해서 혹시 몰라서 안 됐으면 설명을 하고요. 됐으면 그냥 넘어가려고 그럽니다. 110쪽, 111쪽 펴보세요. 하단부에 so that, such that 구별돼 있는데 거기 설명돼 있나요? 예? 돼 있어요? 예? 해주면 되지. 소를 쓸래, 서치를 쓸래 그 차이점을 일단 형용사 내지는 부사가 오면 so that 쓰는 거예요. 그럼 different는 품사무의 different, ent로 끝났으니까. 그러니까 so야. 이거 내가 출제하면 난 이렇게 안 해요. 뒤에는 전부 다 to 써놓고 adjust 나오는 데는 가운데는 so냐 such냐 구분한다고 나는. 그래서 such가 나올 때는 명사가 나오면 서치 되시오. 너무 뭐뭐해서 뭐뭐하다. 품사의 차이점이에요. 다음에 여러 개의 단어들이 섞여 나오면 어순, 즉 단어의 순서를 출제하는 건데
이 말뜻 알죠? 셀수 있는 단수. 하나하나 떨어지는 명사를 셀수 있는 단수 명사라고 하는 거예요. 공기 세못 세? 그런 건셀수 없는 명사가 되는 물. 못 센다고. 그러면 셀수 있는 단수는 몇 개야? 하나. 우리는 잘 안 쓰는데 얘네는 하나라는 걸 꼭 나타내려고 그래. 그걸 뭐라 그래? 어나 언인데 명사 꾸미는 품사는 뭐야? 그러면 형용사가 어, 언과 명사와 있을 때 요건 순서 정해야 되는 거야. 근데 소는 형용사 부사를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 형용사가 먼저 나오는 거. 그래서 소, 형, 어명이고 서치는 어형명 순서로 가는 거. 이때 조심할 게 뭐냐면 셀 수 없는 명사나 이거 뭐라고 불러? 얘네는 어 써 안 써? 안 쓰지. 그럼 막바로 누가 꾸며? 형용사가 꾸민다고. 그럼 마치 어는 없고 형용사부터 튀어나왔으니까 칠판 왼쪽에 있는 누구로 다 꾸밀 것 같아? 소로 꾸밀 것 같지만 얘는 명사가 더 강한 거야. 셀 수 없다. 복수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가 없을 때는 서치 형명으로 가는 거야. 대시 없어도. 대시 없어도. 그래서 2020년에 나온 문제 2020인가? 내가 옛날에는 머리가 굉장히 잘 돌아갔거든. 막 금방금방 기억났었는데 연도가 막 이제 생각이 안 날 때도 있어. 응. 맞네. 2020년 올해 경찰 1차 문제 246쪽 보세요. 246쪽 경찰 1차 문제 3번 보이세요? 거기 1번에 그들은 참 친절한 사람들이 할 때 so 있지? so kind people 보이냐고. kind 형용사 표시. people은 s로 안 끝났어도 뭐요? 복수지? 걔 틀렸어. 뭐가 틀렸어? so를 뭘로 바꿔야 돼? search로 바꿔야 되는 거. 이렇게 기출문제는 패턴이 안 바뀐다니까 거의. 대시 없어도 그 어수는 지켜야 되는 거야. 이해되냐고. 근데 이걸 잘 몰라요. 사람들이 그냥 so kind people 될 것 같아. 너무나 친절한 사람들. 안 된다니까? 여기까지 이해됐냐고요. 그러면 이제 여기 보세요. 맨이 많은이에요. 맨이 뒤에 무슨 명사? 복수명사고. 퓨도 적은이지만 무슨 명사? 복수명사고요. 멋이 많은인데 무슨 명사? 셀 수 없는 명사고. 니들 적은인데 무슨 명사? 셀 수 없는 명사. 그러면 이게 적용돼야 되지. 셀 수 없는 명사 복수명사를 끌고 다니잖아. 근데 얘네는 형용사적 성질이 강한 애들이야. 빨간 애들은 발음도요. so many so much가 낫지 such many such much는 발음도 이상해진다고. 그래서 이렇게 둘로 정해놓으면 돼. 너무 뭐해서 뭐뭐하다는. 그러면 아까 얘기해 준 데 111인가? 110페이지, 111페이지 거기 설명해 놓은 거 밑에서 세 번째 줄 110페이지 그리고 111쪽 위에서 세 번째 줄부터 세 줄 더. 그 예문은 여러분이 봐도 알겠지. 이제 왜 so 되시고 search 되신지. 넘어가겠습니다. 자, 286쪽으로 갑니다. 해줄게 그럼. 또 고개 갸우뚱거려. 나 무서워. 110페이지 피세요. 아유, 안 하고 넘어가려고 했더니 밑에 세 번째 줄 it was so, so 손으로 가려. 거기 써 있는데 그냥 가려봐. 뒤에 that 있어 없어? 대답해 뭐 있어? fine 품사 뭐야?
그럼 so 대시에요. 그 다음에 그 밑에 such 손으로 하려봐. A fine day. 뒤에 대디스 없어. 그럼 무슨 a fine day야? such 혁명이라니까. 근데 고개를 자꾸 갸우뚱거려서 지금 그냥 넘어가서 딴거 설명하려는데 설명해 주는 게 넘어가려다가 눈에 내가 밟혀서 마지막 줄 final day 형어명으로 가면 뭐 써야 돼? so 너무 날씨 좋아서 산책 갔다고 이런 뜻이야. 111쪽 위에서 세 번째 줄 these birds have 이 새들은 such 손으로 가려봐. 가릴 땐 왼손으로 가려야 오른손으로 필기할 거야. 스몰 밑줄 형용사 표시 wings의 S형광펜 형용사 플러스 그냥 복수명사만 왔어. 뒤에 대디스 없어요? 그럼 뭐 써야 돼? 서치형 복수명사라고. 너무 날개가 작아서 공중으로 날을 수 없답니다. 이런 뜻이야. 그 밑에 서치 손으로 가리고 파인 형용사 표시. 웨더 밑줄. 셀수 없는 명사 표시. 그럼 뭐밖에 안 된다는 얘기야? 손띄어. 서치밖에 안 되는 거야. 너무 날씨가 맑아서 산책 갔다고. 그 밑에 쏘우 손으로 가려봐. 바로 뭐 보여? 머치 형광펜. 출판에서 설명을 했는데 그걸 또 하게 만들어. 예문은 여러분한테 맡기려고 그랬더니. 자, 286쪽으로 갑니다. 33번. 빈칸에 들어갈 말. I 주어 표시. am writing 동사 표시. on essay 목적어 표시. 빠진 거 있어 없어? 예? 빠진 거 없지? 나는 에세이를 쓰는 중이다. 문장 구조가 완벽하지? 그러면 what은 못 쓰는 거야. what 뒤에는 내가 뭐 온다 그랬어? 설명했지 이거? what 뒤에는 그래도 또 해. 나 중국 사람 여기 너무 많은 거 같아. 하나씩 하자고. 개강날이지 오늘. 아니 오늘 처음 하는 게 오늘 개강이요. 왔으냐 안 되는 애가 있어요. 일단 앞에 계속 앞으로 문제 풀다 나올 건데 왓 앞에는 절대 명사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면 왓이 지가 명사거든. 겉 우리말로 하면 의존명사라고 하는 게 뭐만은 겉 맞아? 의존명사? 국어 어문 규정 안 배워? 의존명사 뭐할 수밖에 뭐 이런 거다 그래서 왜 그거 띄어쓰기 뭐 이런 거 잘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방송의 예능에 우리말 달인 거기 보면 띄어쓰기 뭐 이런 거 굉장히 어렵던데 우리말인데 응? 외국 프로그램 보는 것 같아 그거 십자말 풀이까지는 내가 잘하거든 근데 달인 그거 하는 거뭐 아유 어머나 왓 뒤에는요 불완전 문장이 오는데 불완전 문장이 뭐냐면 얘만 갖고 문장이 안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뭐 없어? 써줄게, 써줄게. 주어가 없어. 타동사와 전치사의 공통점은 뒤에 뭘 데리고 다닌다는 얘기야. 그 이렇게 끝났어. 그럼 얘는 뭐가 없는 거야? 비동사 뒤에 뭐 해야 돼요? 예? 이런 걸 불완전 문장이라고 한다고. what 뒤에는 뭐가 하나 빠져 있는 불완전 문장이 와야 되는데 성립이 안 되는 거야. what은 일단 빼고 시작하는 거예요. 또 하나. 거기 콤마 찍혀 있지, home 뒤에. what은요, 문장 맨 앞에 나오면서
콤마 왓은 안 됩니다. 왓이 이끄는 문장은 명사, 문장 속에 명사 자리에 들어가는 게 전체가. 즉, 다시 말하면, 이 전체가 문장의 주어나 보어, 목적어 자리에 들어가는 명사 자리라고. 근데 콤마를 찍었다는 얘기는 부사 처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사절 이끄는 뭐뭐 하는 동안이라는 why를 쓰는 거라고. 시간을 나타내는. 자, 이제 whether 쓸래, when 쓸래지? 예? 좌 오른쪽에 오어 형광펜. 두 번째 빈칸 뒤에 오어 형광펜. 오어랑 다닐 수 있는 애, whether, 뭐뭐 인지, 뭐뭐 할 때, 얻은 게 좋아? 인지지, 오어니까. A인지, 혹은 B인지. 이렇게 선택적 의미를 가질 때는 왜더 쓰는 거라고. 32번. 빈칸에 들어갈 말. 야, 뭐지? 1번. Managing newly hired workers and. 선택지 잘 보세요. and 동그라미. 이런 거 문법, 뭐 이론으로 따질 필요도 없어요. and 앞뒤는 어때야 돼, 구조가? 근데 and 뒤에 뭐가 있어? 앞에는 ing. 일단 틀린 거야. 이거 갖고는 안 된다고. 그러면 2번은 to manage 뭐 이렇게 돼 있고, 3번은 to manage and to plan, 4번은 managing, comma, plan 이렇게 돼 있지. 아, 그러고 봤더니 이거 낸 거지. 가로친 거 빈칸 앞에 콤마 형광펜.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오는데, 여기 보세요. 수학 기호처럼 써놓으면 누구나 다 알아. 그런데 시험 문제 이렇게 내놓으면 틀려. 뭔 얘기냐면, 에이, 콤마, B, 마지막 콤마는 안 찍어도 돼요. 써도 되고, and나 or, C는, 이 셋은 구조가 어때야 돼? 그럼 세 개만 돼? 네 개도야? 네 개짜리 안 써놔도 되지? 얘 그거 묻는 겨. 그러면, 뒤로 가는 거야, 이런 거는. 콤마 뒤에, and 형광펜. 가로친 거 밑에 줄, and, and 형광펜. 뒤에, analyzing, 삼각형. 그럼 전부 다 뭘로 써야 된다는 얘기야? 답몇 번이야? 4번이지. 4번이라고. ing, 콤마, ing, 콤마, ing, and, ing. 이렇게 되는 거라고. 그런데 이렇게 하면 되게 쉬워 보이는데, 막상 시험 볼 때는, 응? 뭐야? 뭐야? 이렇게 한다고, 뭐야? 하나 더 풀어볼까, 그런 거? 이렇게 하고, 어디 보세요? 그러면 금방 풀을 텐데. 그러면 안 되는데, 원래. 그래도 뭐, 비슷하게 난 거는 확인을 해봐야 되니까. 271쪽. 271쪽 맨 위에 문제 7번 보이세요? 2016년 기상직 문제입니다. 왼쪽에 써 있잖아. 2016년 기상지. 1번. punctuated by. 앞에 is 있으니까 무슨 태? 수동태는 뭐 쓴다 그래서 주로? 수동태는 주로 전치사 뭐 쓴다 그래서? by. 맞는 겨 그래서. 2번. darting back and forth. 어? eyes 앞에 콤마. 형광펜. 뒤로 갑니다. beneath closed lid and 형광펜. and 뒤에 위 주어 표시. dream 동사 표시. 자, 콤마 찍은 거 앞으로 갑니다. 아까 eyes 앞에. blood pressure 주어 표시. fluctuates 동사 표시.
그 앞에 pulse and breathing 주어 표시, quicken 동사 표시, 다시 밑줄 친 2번으로 와서 eyes 주어 표시, darting 동사 표시, ing만 갖고 동사 돼? 다트가 돼야 돼. 주어 동사 콤마 주어 동사 콤마 주어 동사 and 주어 동사 이렇게 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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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d 절 이렇게 연결해야 되는 거라고. 답은 2번이 된 거라고. 286쪽으로 다시 옵니다. 30일 했지? 넘어가고요. 30번. 안한 사람을 위해서 31번에 2번입니다. 또 설명해줘? 할게요. 아니, 나 이거. 이거 9월, 10월 진도에서 한거 아니야? 주간 테스트에도 실어놨는데. 할게요. 일단 오늘 시간 되는 데까지 그냥 해볼게요.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상관접속사라고 불러요, 상관접속사. 104쪽 펴보세요. 아니, 설명하는 건 상관이 없는데, 여러분한테 좀 손해야. 한걸또 하기 때문에, 왜? 안한거 다른 걸좀더 해주고 넘어가면 훨씬 유리한데, 그래도 모르고, 또 중국 사람이 이렇게 하고, 뚱? 이렇게 하면 내가 마음이 아프잖여. 거기 있는 애들이 상관접속사인데 뜻은 거기 써 있고요. 일단, 여기 관련된 문제만 잠깐 해보면, 얘네들은 짝꿍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해, 서로 연결되는 애. 그래서, 거기 써 있어. 이더 짝꿍은. 뜻도 거기 써 있고요. 태기력. A거나 B. 여기다 N 하나 더 붙이면 리더가 되는데. 그러면 이더에다 N 하나 더 붙였으니까, 오어에다가 N 하나 더 붙이면 뭐야? 이게 양자 부정이요. A도 B도 뭐뭐 아닌이라고. 같은 뜻의 A가 아니라 B, 흑백 논리라고 하는데, 뭐 그런 거 용어는 안 중요해. 그냥 해석만 잘하면 돼. A가 아니라 B. 그 웃긴 현상이 또 뭐냐면, 여러분이 나보다 영어를 더 잘하는 게 지금. 나는 쓰고 있는데 여러분은 감상만 하고 있다는 얘기야. 한걸왜또 하겠어? 반복하고 자기 걸로 만들어라는 얘기. 책에 아무리 써 있어도. 아, 일단 여기 설명부터 들으세요. A뿐만 아니라 B도야. 이건 앞에서부터 순차적으로 하는 거고요. As well as는 뜻은 같지만 논리적으로 뒤에서부터 A뿐만 아니라 B도야. 그다음에 보스 A and B, A, B 둘 다야. 짝꿍이 맞아야 돼요. 그러면 104쪽 피면서 손으로 표시해놓고 286쪽으로 와서 3, 4번은 탈락이요. 3, 4번은 짝꿍이 안 맞아서 탈락이라고. 이해됐어요? 그 다음에 다음 여기 보세요. 이렇게 상관, 서로 연관시켜주고 있는 A, B는 아까처럼 A, B, and C 하듯이 구조가 똑같아야 됩니다. 같은 문법적 구조를 갖고 있어야 되는 거야. 세 번째, 얘네가 주어로 쓰였을 때 내가 이렇게 따로 써놓은 이유가 있어요.
주어로 쓰였을 때 105쪽 맨 위에 보시면 보스 A&B는 항상 무슨 취급? 복수 취급이에요. 복수 취급이 뭐냐면 동사가 S로 끝나선 안 돼. 동사가 S로 끝나면 단수 취급이라고 하는 거고, 복수 취급은 세 개만 알면 돼. 아, 워, 현재형 일반 동사 같은 경우는 원형 쓰면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왼쪽에 있는 애들은 근자일치라고 하는 게 근자일치. 즉, 선택적 주어가 나오게 되면 동사랑 가까운 애한테 수일치시키는 거야. 그럼 동사랑 가까운 애 A야, B야? B인데 as as만 멀리 있어도 논리적으로 A뿐만 아니라 결론 그냥 내가 써놓은 거다 모여람. 그럼 B가 단수인지 복수인지는 모르는 거지. B에만 일치시키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문제 풀어볼까요? 286조. 자, 1, 2번 다 됐어요. 짝꿍, 보스, 앤드도 되고, 이더, 오어도 되고. 그런데 뒤에 동사에 니즈에 S 형광펜. 돼 있는 사람은 안 해도 돼. 그냥 감상만 해. S로 끝났다는 얘기는 복수 취급은 아니지. 그러면 테드한테 맞춘 거란 얘기지. 답몇 번이야람? 2번이야. 281쪽. 15번. 2015년 교행직. 아니요, 안한 사람이 있으니까 하는 게 그냥 몰라, 나도. A번, 왓이냐, 댓이냐지. 금방 왓 설명했죠? 왓은 앞에 명사 있어서는 안 되고 뒤에 불완전한 문장 와야 된다고. A번 앞에 별표. 나는 스타일 안 별. 명사 있어, 없어? 없고, 뒤에 위 주어 표시. Perceive 동사 표시. Perceive 타동사야. 뒤에 명사나 대명사 왔어 안 왔어? Perceive 뒤에 별표. 그럼 왔쓰는 거야. That은요, 뒤에 불완전한 문장이면 앞에 명사가 꼭 있어야 됩니다. 가장 잘 나오는 시험 문제 중에 하나가 what과 that의 차이점이에요. what과 that이 둘다 공통점은 불완전한 문장이 올수 있는데 what은 명사가 없고 that은 명사가 있어야 된다고 앞에. 자, 이제 B번에 1번 아니면 2번인데 different 쓸래, differently 쓸래인데 해석으로 가는 게 아니라 B번 뒤에 콤마 not 형광펜. 여기 봐. 여기 보라고 콤마 not. 원래 not a 법인데 b and not a로 한 거라고. 그럼 이 a b는 구조가 어때야 된다고? 그러면 콤마 not 뒤에 unconsciously 빨간색으로 삼각형 뭘로 끝났어요? ly 답몇 번이야람? 2번 이렇게 푸는 거예요. 285쪽. 2015년 경찰 2차 문제. 284쪽. 2015년 경찰 3차 문제. 25번. According에 AC 형광펜. 그리고 내가 외우라 그랬지, 전치사 할 때. 그냥 외우면 되게 편한데, 우리는 외워도 원리를 알고 외우라 그랬지. AC는 접두어, 어디서 온 말이야? AD지, 어드. 어드 나오면 전치사 뭐 쓰라 했어, 아까? 다몇 번이야? 4번이야, according to. 뭐뭐에 따르면. 그리고 prefer A to B야. B보단 A를 더 좋아하다, 이런 거라고.
자, 30번 합니다. 기역 뒤에 된 동그라미. 된은 무슨 급을 써야 된다는 얘기야? 그럼 누가 비교급이요? 레스가 비교급이라고. 자, 니은은 수일침으로 봤죠? 앞에 every 형광펜. every는 무조건 단수 명사화해야 되고 취급도 단수 취급이에요. 그럼 동사 뭘로 끝나야 돼? 답은 예? 1번, 29번. 나를 속이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소용없다. 이시 나오면 투부정사 나오는 애가 99%인데 얘만 외우라 그랬지 내가. 돼 있어요? 주간 테스트 할때한 거라고. 아니 그냥 해 그래도. It is no use만 ing고요. 그 다음에 내가 try 해줬지. 또 갸우뚱 거려. 80쪽 펴보세요. 나랑 호흡이 잘 맞아야 오늘 여러분한테 갈게 많다니까, 마지막에. 아, 정말. 그거 했어, 안 했어, 트라이. 근데 왜 고개를 이렇게 아웃동거려? 목확 부러뜨려 본다, 그냥. 29번, 285쪽. 그래서 답 3번이라고. 제가 그랬죠. 모든 문법을, 물론 다 나갔으면 좋겠지만, 어휘도, 우리 독해도. 그런데, 우리에게 주어진 건 48시간이야, 두달 동안. 그나마 다른 학원보다는 엄청 많은 거예요. 일주일에 영어가 6시간이니까. 그래서 내가 선택과 집중하라고 첫 시간에 얘기를 했고, 배운 것만이라도 정확히 알아두면, 지금 기출문제 보면 거의, 배운 거 위주로 거의 나오지 않아요? 제가 거기에다 맞춰서, 왜, 여러분이, 현실은 냉정한 거예요. 필요한 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어디 가서 영어 가르치려고 여러분이 뭐 영문학과, 영어 교육과 이런 것처럼 영어를 배우는 건 아니잖아. 공무원이라는 시험 합격하려고 고득점만 맞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어휘만 빵빵 일단 하면 16문제는 보장이 되고, 거기에 문법 선어 문제, 종합반에서 배운 거, 그 다음에 문제풀이 하면서 11월, 12월에 하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거의 영어는 90에서 95점 나온다고. 거기다 조금 부족한 거 있으면 개별로 다 어휘를 듣든 독해를 듣든 난 독해가 좀 부족한 데는 독해 듣고 문법이 조금 더 해야 되겠는 데는 문법 듣고 이렇게 빠른 시간 안에 하고 싶으면 그런 식으로 가는 거라고. 그리고 취미생활로 하고 싶으면 한 4, 5년 대학교 마냥 세워라, 내어라 하면서 하든지, 그건 여러분이 선택하는 거예요, 항상. 선택도 능력이라고. 공부 요령이죠. 이시 나오면 거의 다뭐 나온다고? 투부정사 쓰는데 얘만 뭐 온다고? ing 온다고. 뜻은 뭐뭐 해도 소용없다. 그런데 다시 투부정사 오는 경우가 있어요. 형용사가 오게 되면, 이건 명사의 no use, no good은. 왜? no가 형용사고요. 그거의 꾸밈을 받는 애는 명사니까 명사의 모양을 더 많이 닮은 애가 동. 명사기 때문에 ing 쓴 거고, 명사에다 예 붙이면 형용사 된다 그랬지? 명사에다 예 붙이면 내가 형용사 된다고 지금부터 얘기해 줄게. 아, 하면 돼. 오늘 내가 첫날 개강 날이 되니까. 어, 나속 터질 날이 지금 막. 낙현아 참어. 잘 찾아지지도 않아 지금. 손이 덜덜덜 떨려서 나 참아야 되는데. 아 이거 참. 128쪽 펴보세요. 어브 플러스 추상명사 보이냐고. 거기 어브 유즈 있어?
유용한? 여기 보세요, 이제. 뭐 붙이면 형용사 된다고? 그럼 of use가 useful이면 of no use는? 그럼 다시 형용사 됐지? 그럼 이시 갖는 기본적인 역할 뒤에 뭐 온다고? 뜻은 똑같지만 요것만 조심하면 되는 거예요. 몸에도 소용없다. 이 18번 파킹 파크트 물어봤어요. 일단 손으로 가려봐. 내가 그렇게 풀어 그랬지. 뒤에 명사 보여 안 보여? 안 보이면 PP. 저 분명히 저번 시간에 능동 수동 개념 할 때 손으로 가려 연습했어요. 2번 firing fired 손으로 가려봐. 명사 보여 안 보여? 뒤에 안 보이면 PP. 답 몇 번? 4번이요. 그러면 또 그랜다? 선생님, 미싱 미스트 손으로 가렸더니 명사 안 보이는데요? 그럼 PP 써야 되는 거 아니야? 미스는 디서피어의 뜻이야, 사라지다. 무슨 동사야? 자동사는 뭐가 안 된다 그랬어? 수동이 안 된다 그랬잖아, 자동사는. 자동사는 수동 개념이 안, 그 얘기 내가 그래서 왜, BPP 써놓고 파란색으로 X표 하지 않았나? 그때 디서피어 해줬잖아요. 미스가 사라지다라는 디서피어랑 같은 말이야. 그러니까 결론, be missed라는 표현은 없는 거야. 284쪽 26번 내가 그거 했지. 하얀색 answer, 노란색 answer, 빨간색 answer. 그때 answer for 할 때 be responsible for 뭐뭐를 책임지다. 그 다음에 니은 앞에 come 형광펜. come은 함께 전부 다인데 그래서 come은 주로 전치사 누구랑 관련이 있다 그랬어? with인데 with 없으면 to. 그래서 be committed to 뭐뭐에 전념하다지. 이것도 배웠어 안 배웠어? 답 몇 번? 4번이요. be committed to는 두세 번 설명했을 거야, 아마. 수동 설명할 때 하고, to 플러스 ing 설명할 때 했을 거고. 아니, 확인해, 그래도. 여러분, 아는 게 더 중요해요. 제 진도보다는. 82쪽. 맨 위에 있어 없어? 7번에 있어요 없어요? 했어 안 했어 거기? 했지? 아 무서워. 안 했다 그럴까 봐. 그래서 일주일 내내 고민을 많이 했다니까 어디를 좀 더 해줄까. 그래서 에이 기출문제 하다 보면 나 열받을 텐데 라 분명히 내가 예상을 하고 왔거든. 근데 열받네. 이러기 싫었는데. 에이. Be responsible for는 뜻이 두 개예요. 뭐뭐의 원인이 되다도 되고 뭐뭐를 책임지다도 되고. 그래서 뭐뭐를 책임지다 그러면 be liable for도 같은 뜻이에요. 그 다음에 be committed to 뭐뭐에 전념하다요. 대박 금방 봤으니까 dedicated 하나 더 한다면 얘도 어드 계통이잖아. be applied to 이런 거. 27번
빈칸 앞에 콤마 형광펜. 3번 탈락. 설명. 주어 동사 나오다가요. 앞으로 이거 유용하게 써먹으십시오. 좌우에 어떤 식으로든 절이 두 개가 형성되면 이순재 선생님 마냥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이게 절대 안 돼요. 콤마와 콤마 대 콤마 하우 콤마 와이는 다 틀렸다고 보면 굉장히 나중에 써먹을 거라고 유용하게 꿀팁이라고. 다음 왓부터 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일단 빈칸 앞에 three times a week 일주일에 세 번이라는 말만 나오지. 1번하고 4번 탈락, 그러면. What은 탈락했고, 3번은. 1번하고 4번 탈락. 답은 2번이 되는데, who나 whom이 나오면 앞에 사람이 나와야 돼요. 사람을 나타내는 명사가 와야 된다고. 자, 그걸 관계대명사라고 하는데, 후든 whom이든, 사람을 나타내는 애가 오고요. 차이점 뭐냐면, 후가 주어 역할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사부터 나오고요. 훔은 목적어를 역할하기 때문에 아까 얘기한 타동사라든지 전치사로만 끝나 있어서 뭐가 없어야 돼요? 목적 없어야 되고, 얘는. 그럼, 이 둘을 또다쓸수 있는 애 누구요? 내가 그래서 아까 됐은 뒤에 무슨 문장 온다 그랬어요? 불완전 문장 오는데 뭐 있다 그랬어, 앞에. 명사 있는 거라고. 세부적으로 가면 후나 훔 이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대개 연결어 물을 때 콤마 찍어 있으면 휘치가 99%에 거의. 콤마 휘치라고. 쟤네가 안 되니까 쟤네들 일단 다 빼놓은 상태. 이게 문제 푸는 요령이야. 이거면 거의 관계대명사 설명 끝나는 거라고. 283. 2015년 서울시 문제 24번. 빈칸 뒤에 cats 주어 표시. cannot see 동사 표시. 1번 탈락, 3번 탈락. 이 얘기했지? despite하고 도 이런 거 차이점. 이거는 고개 갸우뚱거리는 사람들도 다 배운 게 최근에 했기 때문에 접속사 내가 7품사면서 가장 마지막에 despite는요 전치사기 때문에 명사만 와야 되는 거고 nevertheless는 부사이기 때문에 문장을 못 이끈다고. 그래서 도우도 비록 뭐뭐이지만 되고요. while도 뭐하는 동안 뭐하는 반면 비록 뭐뭐이지만 다 쓰이는 거야. 그러면 이 출제자는 니네 평소에 어휘 공부 좀 많이 했어? 라고 센서티브를 묻는 거야. 센서티브는 누구랑 같이 다니느냐? 이런 거지. 내가 이거 혼동하기 쉬운 형용사 할 때, 민감한 할 때, 센서티브, 센서블, 센소리 할 때, 셔에 나왔다고 얘기했지. 어휘로도. 센서티브. 4번이에요. 몸에 민감한. 이런 건 굉장히 지저분한 문법 문제. 경찰직에서 좋아하는 건데, 서울시에도 냈으니까. 그런데 개떡같이 내도 맞춰야 되는 거예요, 결국은. 왜? 애쇼, 투여. 모르면 할수 없지만 그거 틀려야지. 찍는 수밖에 없는데, 알면 편한 거라고. 주로 뭐뭐에 민감한 이렇게 쓰는 거야. 그러면 얘랑 같은 말이 힌트 S로 시작하는 애였는데 뭐요? 괜찮아 괜찮아 괜찮다니까.
지금 나한테 하는 말이 꼭 신경 쓰지 마. 나한테 지금 낙해나 괜찮아 참호. 164쪽. 20번. 센서티 보여? 거기 가로쳐놓은 애가 기출문제야. 민감한, 뭐뭐에 민감한. 또 하나. 이제 또 나왔어. 두 번째 뜻으로. susceptible 두 번째 뜻은 뭐야? 당하기 쉬운, 영향받기 쉬운, 취약한 이런 거야. 끝이 뭘로 끝났어? susceptible. 어블로 끝났지? 그럼 어블로 끝나는 애 동의어도 뭘로 끝난다 그랬어? V자로 시작하는 애 뭐였어? 벌러덩 놓여있는 애. 또 나오네. 프론. 어블로 끝나는 애, 아까 책임지는 애들 갖고 있는 라이벌. 얘네도 다 취약한, 당하기 쉬운 이런 거. 21번. 이즈 디스플레이드, 디스플레잉, 디스플레이드, 아 디스플레이. 아까 여기 수업 들어오기 전에 기분이 되게 좋았거든. 어떤 공부하는 학생이 저한테 질문을 했거든요. 딱 보면 공부를 엄청 많이 한 거야. 그럼 나는 싹 대답해. 너무 좋지. 그래서 빨리빨리 푸는 방법 쓱 얘기해줬거든요. 그때도 이제 이런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 내가 그랬잖아. 질문하러 오면 되게 좋아한다고 내가. 공식의 접수는 절수 마이너스 완. 절이 뭐냐면, 동사의 개수야. 왜? 주어 동사를 절이라고 하는데, 주어는 안 쓰는 경우도 있잖아. 아까 후 같은 경우는 안 쓰잖아요. 주어가 없이 왓두 주어가 없을 수 있잖아요. 아무튼 주어 동사 하나의 단위를 절이라고 하는 게 동사가 있으면 절이에요. 동사 개수. 그래서 내가 칠품사에서 접속사 얘기를 해주는 거라고. 관계사 처음 들었는데요. 모양은 관계사랑 누구랑 똑같아? 의문사 알면 되는 거예요. 얘네 다 접속사 역할을 하는 애들이에요. 접수는 절수 마이너스 완을 꼭 기억해야 된다고. 그다음에 문법 문제 풀 때요. 전치사 플러스 명사는 전부 가로쳐 놓으면 좋습니다. 빼란 얘기야. 영향 안 준다고. 전치사 플러스 명사는 되게 부사니까 부수적인 말은 다 빼놓은 상태에서 문법을 푸는 거라고. 그러면 21번을 보는 순간 얘는 1, 2, 3, 4 보니까 접수는 절수 마이너스 완을 일단 묻는 게 most 밑줄 명사고요. of the art 가로 in the museum 가로 빈칸 뒤에 from부터 century까지 다 가로. 어딜 봐도 접속사 보여, 안 보여? 여기 보세요. 어딜 봐도 접속사가 안 보이지? 그럼 절은 몇개 해야 돼? 하나 해야 되는데, is 형광펜. museum 뒤에 is. 동사 표시. 그럼 절 하나 있지? 또절 오면 돼, 안 돼? 그래서 1번과 4번 탈락. 또 동사 쓰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 이제 빈칸에 들어갈 말은 ing냐 pp냐지. 손으로 가려봐. 명사 보여 안 보여? 안 보이면 뭐 쓰라 써? 에? pp. 답은 3번이요. 예술품은 지가 전시하는 게 아니라 전시. 수동 관계라고. 항상 그렇게 푸는 거라고. 이거 다 기출 문제라니까. 20번. 옳지 않은 거 그러는 거죠. 3번이요. 나머지 문법 별로 살펴볼 만한 게 별로 없고요. 3번에 A variety of 형광펜.
대충 해준 것 같긴 한데, 여기 보세요, 그냥. 판단으로 하면, various, many. 다 쓰자, 그냥. few. a few. 아, 넘버러브. 더 넘버러브. 세브럴. 이런 게 나왔을 때의 출제 포인트는 아까도 매니, 퓨. 반드시 S로 끝나는 복수 명사가 그 뒤에 꼬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쉐이프에다가 S 붙여야 되고요. 사이즈에다가도 S 붙여야 돼요. 그 위에 19번으로 갑니다. 3번 many 반드시 뒤에 무슨 명사가 해야 된다고? 그럼 Jewish people인데 또 그래라. 선생님, people 단수 아닌가요? 복수요? 사람들. 그럼 매니 맞아 틀려? 맞고. 답 4번이에요. 4번 왜 틀렸냐면, 매니 앞에 cause 대 형광펜. 동사 표시. Many Jewish people 목적어 표시. cause는요, 목적어 다음에 반드시 to 부정사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immigrate 앞에 to를 꼭 써야 되는데, 소개해 드릴게요. 어떤 동사가 있습니다. 그럼 요 파란색 동사들은요, 목적어 하나 건너뛰면 반드시 to 플러스 동사 원형을 꼭 써야 됩니다. 정리는 여러분이 하십시오. 21쪽. 하단부 여덟 번째 줄에 6번 보이세요? 주어 플러스 동사 5 이렇게 돼 있는 동사 5. 칠판 보세요. 그 동사 5가 저 파란색이에요. 여기 소개해 주는 동사들은 뒤에 목적어 다음에 to 부정사입니다. 그게 1번 want부터 22쪽, 15번 motivate까지입니다. 거기 9번 보세요. 이제 cause 보이세요? cause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뭐 온다고 한칸 건너뛰면? 반드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시 283쪽으로 와서 1번만 하나 설명드릴게요. 1번 앞에 failed 삼각형. 아, 이거 잠깐 안 배운 사람도 있어. 이건 뭐 다양한이란 뜻이고요. 많은. few는 거의 뭐뭐 없는이에요. a few는 several라고 똑같은겨. several라고 똑같다고. 몇몇이 이런 거야. 일단 형태는 둘다 복수명사가 와야 돼요. 배운 사람 때문에 하는 건 아니요. 안 배운 사람이 있는 것 같아도 unnumberable many의 많은 뭐뭐들 수일치가 관여돼 있죠? 얘는 뭐뭐의 수 위에 거는 무슨 취급하라 그랬어요? 예? 복수 취급이고
얘가 맨이니까 맨이. 얘네는 가로쳐서 뭐뭐들의 여기다 넘버에다 맞추니까 얘 무슨 취급이야? 자, 1번에 그러면 답은 19번에 4번 to immigrate 돼야 되는데, 그럼 1번에 to welcome 맞는단 얘기인데, 선생님, 저는 fail은 항상 in만 받는 이유? 여러분 아는 fail의 뜻은 아마 실패하다일걸요? 그땐 요거 쓰는 거예요. fail in 명사. 만약 그걸 in, ing로 가서 실패하다 그러면 뜻이 안 맞을걸? 대부분 유럽 국가들은 유태인 난민들을 전쟁 후에 맞아들이는데 실패했다야? 맞아들이지 않았다야? 맞아들이지 않았다. 웰컴하지 않았다라고. 페일은 투 부정사도 옵니다. 그래서 동사 부정하는 거예요. 뭐뭐 하지 못하다 이런 거예요. 맞는 것도 알고 있으면 돼요. 18번. 2015년 서울시 문제 1번입니다. 1번이 왜 틀렸을까요? 아까 얘기한 건데. 워러 못 센다 그랬지? 어는 몇 개요? 안 맞지? 못 센다니까, 워러는? 그래서 틀린 게 어만 빼면 돼요. 그럼 여기서 핫 워러는 진짜 뜨거운 물일까? 추상적인 단어일까? 곤경이란 뜻이에요. 곤경은 오도, 가도, 못하는 거야. 가운데 꽉 처박혀 있는 게. 빵과 빵 사이에 발라먹는 처박혀 있는 애 누구야? 얘네도 다 곤경으로 쓰이고요. 이런 건 쉬운 거고요. 시험에 나온 애가 있어요. 곤경이라는 뜻. 여러분이 아는 곤경이라는 뜻 제일 쉬운 단어는 딜레마야. 써줘, 딜레마? 그럼 시험에 나온 애가 누구냐면, 수요일 날 어휘 들은 사람 손 들어봐. 했어, 안 했어? 프랙티컴은 미리 말해버려서. 정답 뭐였다 그랬어? 플라이트, 곤경, 궁지. 시험에 나온 거 이렇게. 프레디커먼트하고 플라이트가 기출문제 어휘형으로 나온 거라고. 파란색 안 갖고 온 사람도 있어서 안 피는 게 지금. 오늘은, 약속은 또 그런 약속은 잘 지켜. 금요일 날은 요거만 갖고 오세요. 왜 무거운 건 싫은 거야. 다 갖고 다니면 더 좋. 그래서 오늘 원래 두 가지 다 살펴볼라 했는데 그냥 문법만 해드릴게요. 결국 곤경 궁지는요 막다른 길이에요. 더 이상 갈 길이 없는 거라고. 그러면 갈 길이 없다는 얘기는 앞이 보이지 않는 길이라고. 여러분 집에도 저런 것처럼 바깥에 안 보이게 치는 거 뭐라고 그러냐면, 그럼 여기다 이제 길만 쓰면 되는데, 프랑스어 배운 사람들은 길알 텐데. 알레. 응? 디 알레. 알레가 길인데? 이렇게 알레? 이렇게 쓰는 게 엘리. 길 얘기 엘리. 그래서 저게 막다른 길, 그래서 곤경이 되는 거고요. 그럼 막다른 길은 패스가 돼야 한대? 패스 안 돼. 그래서 패스가 안 돼. 그런데 이거 불어에서 온 말이에요. 그래서 영어 발음으로는 임패스인데 불어권 애들은 이걸 앵바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정치 경제 용어로 곤경 궁지를 어떻게 설명하냐면, 회의나 협상 이런 게 오도 가도 못하는 걸 교착 상태라고 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 이제 예상 문제인데, 결국 교착 상태는 이런 거야. 여러분이
막 여기 귀신 나타나서 무서워. 그래서 밖으로 나가려고 그러는데 영화 같은 데 보면 평소 잘 열리던 문도 급할 때는 열려 안 열려? 안 열리는 거야. 왜? 미다진, 여다진데 일을라 그러니까 안 되는 겨. 아무튼 자물쇠가 고장나서 못 나가는 거라고. 고장난 자물쇠 해봐. 죽은 자물쇠. 그럼 오도가도 못하면 서 있는 거지. 영어로 서 있다 해봐 그냥. 스탠드를 프랑스 애들이니까 stalemate, dead rock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저게 교착 상태인데 그냥 곤경, 궁지라고 하면 돼. 어휘로 알아두시고요. 잠깐 쉬었다 하는데 지금 기출 문제를 이 정도 풀었다는 얘기는 굉장히 많은 패턴을 해드린 거예요. 잠깐 동안이지만 남아 있는 애 필요한 거 위주로 좀 할게요. 잠깐 쉬었다 합시다.